강원대 총장 선거가 오늘 1차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. 강원대는 오늘 강원대 춘천 캠퍼스에서 6명의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공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. 공개 토론회는 3차까지 예정돼 있고 오는 20일 합동연설회 뒤 온라인으로 다득표자 2명을 선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합니다. 직접 비밀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의 선거인단은 2만 1,500명으로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 67%, 직원 23%, 학생 10%입니다.